Shut up and sit down. 조 박사의 피싱랩 시작하겠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신드바드의 모험, 그 배경이 오만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만, 그러면 한 번은 오만 북부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 무쌍 다음 갔었고, 그 다음에 오만 남부를 두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만 남부 그러면은 쿠리아 무리아 제도, 그러는 그 섬 몇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그런 장소인데요. 다행히도 운 좋게 갈 때마다 GT를 낚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일본의 낚시 방송 촬영 더 피셔맨이라는 그 프로그램 촬영에 동행했던 그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도상으로 오만 남부의 쿠리아 무리아 제도는 바로 이곳인데요. 이 오만 남부 참 정말 멉니다. 뭐 거리상으로 멀다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인 저 남미가 훨씬 더 멀지만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 만만치가 않게 먼 장소입니다. 오만 남부라는 곳이. 여정은 이렇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두바이로 일단 갑니다. 그 두바이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를 경유하는 살랄라행 비행기로 살랄라까지 갑니다. 그렇게 되면 살랄라에서 1박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육로로 사막을 가로질러서 한 400km 정도 이동을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스피드보트로 갈아타고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쿠리아 무리아 제도의 가장 큰 섬인 알 할라니아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편도로 꼬박 이틀이 걸리는 겁니다. 그 중간에 1박을 한 그 살랄라라는 도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만의 술탄, 그러니까 오만의 황제는 그 이슬람교에서 황제는 술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오만의 술탄의 고향이라는 모양입니다. 처음 갔을 때는 가난한 도시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멋진 그 국제공항이 새롭게 완공이 돼 있었고 길도 멋지게 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도 1박을 했던 그 살랄라의 그 호텔에 또 묵게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호텔이에요. 잠만 자고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저녁에 체크인해서 그냥 저녁 식당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그냥 다시 객실로 올라와서 잠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이렇게 뭐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정말 아쉬운 게 낚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진짜 이 호텔에는 다시 와서 참 머물고 싶다. 참 주변이 너무 예쁜 거예요. 조용하고 그 시설들도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더군다나 그 호텔 입구고 게이트 옆에 이렇게 바다랑 이어지는 수로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내려다보면 한 40, 50cm쯤 되는 감성도름들이 우르굴대요. 이게 낚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만한 스푼이나 요만한 조그만 포포 던지면 감성돔 루어낚시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쿠리아 무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섬 알 할라니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딱 내려보니 그 바로 앞에 버려진 범선이 그대로 아직도 망가지지 않은 채로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숙소 옥상에 널브러져 있는 고래 뼈도 그대로 있고 데이먼, say hello. 메인 가이드인 데이먼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아공의 젊은이입니다. 원래는 북부의 그 무산담 호르무즈 해협의 그 가이드, 전문 가이드인데 이번엔 이곳 남부 바다를 익히느라고 동참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만난 거였어요. 아쉽게도 이 친구는 몇 달 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낚시 가이드는 그만두고 고향인 남아공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키를 잡는 이제 선장인데요. 현지인인 사우드 무바. 아주 밝은 친구고 그 섬에 사는 큰 뭐 새들이나 돌고래도 다 자기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불러준 더 피셔맨 GD의 그랜드마스터 스즈키 후미오 씨입니다. 실은 이분의 낚시방송 촬영에 파트너로 그냥 불려간 겁니다. 저는 5일간 쉬지 않고 캐스팅하는 거의 뭐 부트캠프 같은 낚시가 스타트됐습니다. 대략적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일단 알할라니아 섬의 서쪽의 리프, 섬 주변 리프입니다. 뭐 그렇다 할 조과가 없었어요. 일정 중 첫날에 샅샅이 훑었는데 그건 바다에서 12시간, 아침 7시에 출항을 해가지고 해가 지는 7시 넘어서 또 귀항을 했거든요. 입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처음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무슨 다른 유럽의 낚시객들은 거기 와서 많이 잡는 모양인데 이상하게 입질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알할라니아 섬 동쪽 끝 코뿌리 코너에 있는 얕은 암초. 처음 갔을 때 제가 거기서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히트가 된 게 수심 1.5m 밖에 안 되는 정말 돌이 바닥에 다 보이는 진짜 뭐 요런 우럭 포인트 같은데 입질을 받았어요. 그 큰 GT가 그 얕은 데서 확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전신이 다 보이고 물속에서 무는 데 다 보였거든요. 랜딩한 장소의 수심이 4.5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얕은 데서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랜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지 그 가이드들은 당시에 그 자리를 비즈니스 포인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낚시를 하면은 입질은 다들 봤는데 올리질 못하고 다 루어를 끊어먹어서 두바이에 있는 낚시 가게에 와서 루어를 또 산다. 그래서 비즈니스 포인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포인트에서 랜딩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우쭐하긴 했습니다. 당시에. 다음이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알큐리아. 일명 톱 아일랜드. 이번 원정의 주요 목적지고 본섬 알할라니아의 항구에서 이곳까지는 모터보트, 젯보트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초입에 큰 암초가 있고 굉장히 얕은 암초대가 있어요. 거기서 낚시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섬의 동쪽으로는 이렇게 넓게 얕은 리프가 쫙 이어지는데 수심이 5m에서 한 10m 정도 되는 얕은 리프가 오통풍통한 리프가 쫙 이어지다가 끝부분이 쭉 한 20m 정도까지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 20m쯤 되는 그 벽을 따라서 GT들이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 같아요. 얕은 암초에서 그 깊은 곳까지를 이렇게 돌면서 회유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오만 남부에 갔을 때 톱 아일랜드 입구의 좀 암초 부근에서 저는 두 마리를 걸었어요. 근데 다 올리질 못했습니다. 한 마리는 쇼크리더가 끊어졌고 뭐 너무 얕은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암초지대다 보니까 뭐 이렇게 GT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었고 두 번째는 거의 완전히 수직 배를 그 GT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이동이 돼서 잘 이동을 하면서 했는데 아쉽게도 쉽게 얘기하면은 입에 걸려 있는 바늘에 쇼크리더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땡기니까 바늘이 입에서 빠졌죠. 거꾸로. 그래서 바늘이 빠져서 후고프가 돼서 놓쳤고 그때 그 현지에서는 물에 회수되는 루어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웃고 그랬었어요. 거꾸로 땡겨서 바늘을 뽑았다고.
그다음에 그 섬의 동측에 그 큰 그 리프에서는 전에 갔을 때 그 스즈키 씨는 한 52km 되는 큰 GT를 낚았었습니다. 봄철에 쿠리아무리아 제도의 GT는 산란을 준비하는 그런 GT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란 직전에 이제 페어링을 슬슬 하려고 하는 그런 GT들이다 보니까 소규모 그룹을 만듭니다. 보통 성숙한 큰 암컷 한 마리에 그보다 조금 작고 젊은 수컷 GT들 한 대여섯 마리가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어요. 암컷 한 마리랑 대여섯 마리의 수컷들이 이렇게 몰려 다닙니다. 그런 소규모의 그룹으로 일단은 페어링을 하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야, GT는 그곳에만 있다. 아예 토바 아일랜드 근처에만 있다. 그거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예상은 딱 맞아서 스즈키 씨가 뭐 거의 40km 가까이 되는 수컷을 랜딩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잡어만 잡다가 한 4일째였나요? 오만 바다의 여신이 저에게도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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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GG. Oh, yes. Oh, big GG. Oh, yes. 분리대가 다 써요. 아, 이 혼이겠다. 다이제부터 수가미니겠다. 야, 누구다? 야, 얘는 슬! 야, 실측 43km의 GT였어요. 오만 남부의 쿠리아무리아에 처음 갔을 때도 느꼈지만은 봄철의 쿠리아무리아 제도는 물고기가 풍요롭지는 않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잡으라고 그럴까요? 먹잇감이 되는 물고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정어리 같이 생기거나, 거기서 이제 발리후라고 그러는데, 발리후는 아니고, 이게 큰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되는 소형어류들이 때를 지어서 다니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배가 고픈 부비새들, 그러니까 그 갈매기 종류의 큰 군함조나 무슨 뭐 그런 부비새들이 수면에서 움직이는 루어만 보면 그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낚시하기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쿠리아무리아 제도의 봄철은 산란 준비를 하는 GT가 산란장으로 모여드는 시기이고 이런 대형 GT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산란터를 공략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낚시꾼으로서 뭐라고 그럴까 기분도 썩 좋지는 않고요. 만일에 이곳을 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봄철에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 오만 남부는 5월부터 9월 정도까지 거대한 파도가 계속 몰아쳐서 바다가 거칠어져서 어부들도 모든 활동을 스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고 먹잇감이 되는 소형 어류 떼들이 이렇게 많이 그 해역으로 들어와서 아주 풍요로워진다고 그러고 어부들도 바빠지는 시기라고 해요. 제빵어도 큰 것들이 많이 잡히고 GT도 많이 다시 들어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5일간 쉬지 않고 뭐 하루 최고 12시간씩 바다에 떠서 열심히 낚시를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썩 풍요롭진 않지만 큰 거 잡았고요. 그랬으니 뭐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저는 사막을 참 좋아했어요. 뭐 운 좋게 네 번이나 아라비아의 삭막한 사막을 경험했고
신드바드의 고향인 오만을 경험하면서 아, 이 사막인 육지와 달리 아라비아의 바다는 참 풍요롭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귀갓길 섬을 나와서 살랄라로 향하는 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사막의 공기를 다시 한번 맡아보았습니다. 분명 사막을 좋아했던 소년의 마음이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야, 여기서 자동차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정말 말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